투싼 고민 안 해봤어? 투싼과 스포티지는? 어. 스포티지 차주에게 헤드라이트 위치랑? 아 뭐야? 아 왜 나한테 장난을 켜? 스포티지의 단점 뭐가 있어? 단점 이거는 뭐 현기차 다 공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흥기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초년생 SUV의 최강자는 스포티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가격대와 주행선,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최고의 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차주분을 모셔봤거든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기사랑 이제 한 20년 이상 된 친구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차량 소개 좀 간단하게 좀.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2.0 디젤. 아마 이 차가 정확히 15년 10월인가? 그때 처음 나왔을 거야. 그리고 15년 11월에 처음에 그때 나오자마자 산 거래? 그렇지. 거의 한 달 정도 안 돼서 바로 샀으니까. 나는 거의 풀 옵션에 이제 한 단계 아래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지. 이 스포티지를 너가 처음에 구매하게 된 그 계기가 뭐야? 나는 일단 SUV를 원체 좋아했고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산타페 소렌토 가기에는 그때 이제 20대였다 보니까 내 기준에는 아직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약간 좀 회사에 눈치도 있었고 신입사원이 뭐 산타페 이런 거 새 차 타고 오면 약간 눈치도 좀 보이고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없는데 2015년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암묵적인. 그리고 산타페나 소렌토를 사면 우리가 10년 후나 15년 후에 또 새로운 차를 바꾸잖아. 그러면 산타페를 사버리면 너도 알잖아. 다운그레이드 안 되는 거. 만약에 너 지금 스팅호에서 스팅호보다 밑에 차 탈 수 있어? 못하지. 못한다니까. 그것도 못하지. 그거를 고려를 하면 지금 처음에는 산타페보다 낮은 K7 타다가 아반떼를 못 내려가는 것처럼. 아, 못 내려가지. 못 내려가지. 뭐 연차가 되고 징도 따고 이러면서 좀 이제 차를 이렇게 높여가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구나. 그러다가 스포티지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아 이게 디자인이 나 마음에 들었던 거야.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서 스포티지 처음 나왔을 때 스포티지 R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 풀체인지가 돼서 나왔는데 그게 난 너무 예뻤던 거야. 이 디자인이 가격 괜찮았고 그때 당시에는 코나와 같은 소형 SUV가 없었어. 15년 말에나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소형 SUV였던 거지.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사야 할인을 받으니까 선택지의 폭이 좁았지. 뭐 외제차나 다른 걸 아예 보지도 않았어. 그럼 이거 지금 총 주행거리는 얼마 되는 거야? 1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32,800. 스포티지 구매할 당시에 이 정도 가격대면 투싼 고민 안 해봤어? 아마 그거는 지금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할 고민일 것 같은데 이 투싼과 스포티지는 소나타와 K5처럼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대상이야. 차이는 단 하나, 디자인이. 안에 뭐 엔진이나 뭐 디테일한 차이는 있겠지만 요 조금 개성 있는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었어. 가격은 어차피 비슷하니까 똑같아. 그리고 약간 나는 요 실내에 현대차는 파란색이고 기아차는 빨간색이잖아. 나도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난 더 예쁘더라고. 나도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예쁜 것 같아. 근데 차는 파란색이네. 그랬네? 산타페도 고려를 좀 했었다가 지금 준중형 SUV로 왔잖아. 출력 같은 거 있잖아. 밟았을 때 나가는 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뭐 안 좋게? 나는 5000cc에서 이 정도의 출력은 정말 난 괜찮더라고. 그러면 뜬금없지만 스포티지 차주에게 헤드라이트 위치란? 프로 불펠러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해도? 왜? 솔직히 내 차니까 몰랐어. 그런데 이제 달리다 보니까 저 마주편에서 스포티지가 오는데 밤에 야간에 운전하는데 눈이 너무 부시는 거야. 눈병이 너무 심한 거야. 눈병이 심하다? 내가 그걸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 스포티지 왜 헤드라이트에 문제가 있는지. 아 왜 스포티지가 헤드라이트 눈뽕 소리 듣는다? 그걸 이제 너도 이해가 되는 거야? 심지어 이제 뒤에 오는 차량도 나는 누가 쌍라이트 켜는 줄 알았어. 그래서 봤는데 뭐야 하고 왜 나한테 쌍라이트 켜고 봤는데 아니었던 거지. 만약에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 뒤에 눈뽕이 심한 거야. 딱 보면 웬만하면 팔고 싶은 스포티지거든. 이거는 약간 디자인적으로 너무 높게 만들지 않았나. 구도를 좀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아마 기아 자동차 이제 디자인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지. 스포티지 지금 13만 정도 타고 있는 차주 입장에서 봤을 때 스포티지의 장점 뭐가 있을까?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하면 이 차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 물론 뭐 산타페나 펠리세이드처럼 뭐 그 급은 당연히 아니지. 공간이 같은 이런 동급 레벨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넓고 무엇보다도 가성비가.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중고로 산다거나 새 차를 살 때 스포티지만한 SUV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 가격도 적당한데
스타일 초년생이 타기에는 적당한 출력과 공간을 모두 만족시켜준다. 물론 뭐 다자녀 가고 이런 사람들은 힘들지. 그럼 카니발 가야지.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거 정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 뒷좌석 이거 접을 수가 있거든. 폴딩에서 차박도 가능하고. 그래서 캠핑 좋아하는데 산타페 사기에는 좀 돈 없다. 산타페는 이제 거의 그랜저급이니까 사실. 그래서 20, 30대가 타기에 아주 좋은 차가 아닐까. 다른 장점은 또 없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디자인. 이게 기아차지만 스포티지만의 아이덴티티가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 약간 그 붕어 같기도 하고. 못생긴 붕어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나는 솔직히 난 내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리고 눈 사이, 헤드라이트 사이가 좀 이렇게 넓은 편이야. 그렇지, 미간이 넓은 거지, 헤드라이트가? 못생겼는데 좀 참 매력이 있는. 못생겼는데 매력이 있어? 못생겼는데? 스포티 차주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현기차 다 공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젤 차인데 굉장히 소음이 적어. 그 점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지금 처음에 이거 가솔린인 줄 알았거든. 15년 11월식인데 이거 지금 13만 탄 거야. 뭐 한 거 없어. 그냥 엔진 오일 주기적으로 8천마다 한 번씩 순정? 그것도 순정으로 넣어줬는데 그거 왜 특별히 한 게 없거든? 아 이게 진짜 디젤인데도 뭐 심한 진동이나 소음이 그렇게 막 스트레스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디젤 차라고 생각을 하면 소음이 되게 문제잖아. 그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15년식이고 5년 됐는데 13만 타는데 소음이 별로 없어. 난 소음이 난 별로 안 들려. 조용하지? 난 생각보다 좀 놀랐어. 하나 또 있다 봤다. 뭔데? 그리고 센터페시아가 이게 약간 운전자 방향으로 약간 쏠려 있거든? 약간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약간 조작하기에도 편하고 그냥 운전자 위주의 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게 하나의 또 장점인 것 같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키가 175도 안 되는데 나 앉은 키는 거의 183 정도 돼버리는데? 스포티지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 단점... 나는 개인적으로 없어? 없거든. 아 13만 탔는데 단점이 안 보여? 솔직히 안 보여. 눈병 빼고는 눈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줄 수 있다. 눈병 헤드라이트 심한 거 그거 말고는 없어. 내 차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냈거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에 그러니까 너가 차를 뭐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전문적이지 않고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 기준에서 되게 일반인 기준에서 보는 거 아니야. 가성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 나 품질 보증팀이잖아. 제가 품질 보증할게요. 품질 보증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차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한 달 유지비가 어떻게 돼? 첫 해는 물론 나이도 어리고 운전 경력도 없어서 한 달 보험료 40만 원 정도 나왔어. 지금 6년 차잖아? 최근에 갱신했는데 50만 원? 50만 원? 거의 3분의 1 통화기래? 비트코인인 줄 아는? 역시 많이 봐서 아는구나. 많이 봐서 알지. 갱신 때 돈 1000만 원 비트코인으로 날려봤거든. 연비나 이런 기름값은 어떻게 나와요? 연비 지금 우리 시내 주행했는데 한 8.6 지금 나오고 있거든? 디젤이잖아.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일단 내 운전 성향을 말하면 나는 140, 150 이상을 밟지 않아. 브레이크 뭐 이런 거 잘 안 하거든. 고속도로 한 17까지 찍어. 일반 공도에서는? 지금처럼 한 9? 내 생각에는 20 정도 나올 줄 알았고. 고속도로에서 20까지는 힘들더라. 이게 왜냐면 바퀴가 또 19인치야. 고속도로랑 시내 주행했을 때 평균 연비가 어떻게 나와? 11, 12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죠? 1년치 해서 한 40만 원 좀 안 되는 거 같아. 그럼 엔진 오일은 얼마 정도나? 카센터에서 한 8만 원. 19인치 밀 기준. 타이어는 그 4짝 다 교체하면 어느 정도나? 나는 던롭 조금 싸게 해서 4짝 다 해서 80. 외제 타이어 했는데 그냥 한국 게 제일 난 거 같아. 다음에 한국 거 하려고. 여태까지 이게 스포티지 구매하고 나서 후회는 한 적은 없어?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 지금 타고 있고 차 바꿀 생각이 아직 없고 이제 곧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 스포티지를 구매를 할 때 추천하고 싶은 옵션 같은 거 그냥 기본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깡통으로? 깡통 해도 돼. 근데 너는 지금 프로 아니야? 거의 프로 한 단계 아래. 나는 거의 풀 옵션에 이제 한 단계 아래인데 내가 해보니까 그냥 깡통만 해도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스포티지가 매력 있어. 던루프 그거 한 200만 원 줬어. 지금 쓰지 않아요. 안 써? 안 써. 이거 열리는 거 200만 원 그냥 밖에다 뿌렸는데. 나 이거 썬팅 값만 해도 몇십만 원 들었어. 썬팅도 여기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안 쓴다? 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추운 날 열지도 못해. 그냥 열자마자 추워 하고 바로 다. 아예 필요가 없어. 그냥 후회되는 옵션이기도 해. 포르쉐 정도 돼야 겨울에도 문 열고 다니지. 잔고장이 많아. 그래서 한번 고장 나가지고 안 다치는 거야. 그래서 그 상태로 주행해서 카센터 간 적 있었어. 그때 되게 그냥 비도 온 날이었어. 아니 잠깐만. 이 썰루프가 고장이 나서 이게 안 다친 상태로 비 오는 상태로 카센터 갔다고? 그 정도라 이게? 너무 안 써서 고장이 난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심각하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초년생이 타기에 충분하고 굉장히 만족한다.
여러분 강추합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 스포티지를 구매하시기에 충분하다.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친구도 추천하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스포티지 풀체인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포티지를 중고로 구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